10초 후에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What's up? 네. 오늘 라이브 하러 왔습니다. 뭐 라이브도 라이브인데 오늘 뭐그 뭐냐 스케줄은 전 진작에 끝났는데 밖에서 회사를 굳이 올 이유가 없었긴 했는데 그냥 컨텐츠 하나 찍고 컨텐츠 하나 찍으러 그리고 저 이펙터 하나 기타 이펙터 하나 페달 하나 더 사가지고 그거 택배가 회사로 와 있어가지고 밑에서 택배 좀 받고 이펙터 어떤 느낌인지 한번 근데 좀 써보러 왔고 그런 김에 라이브까지 하러 왔습니다. 스케줄은 진작에 끝났고요. 완전 자유 시간. 예. 즐거운 토요일 보내셨나요, 여러분? 내일이면 일요일이네요. 내 소중한 주말. 그래, 주말 소중하지. 정말 소중하지. 매우 소중하지. 지금 막자그 뭐냐 오는 길에 멀리서 차는 가지고 차에서 오는 길에 좀 자가지고 지금 아직 얼굴 좀 많이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보내고 계신가요? 제이가 보고 싶은 주말? 그럼 나도 보고 싶었다고.
까먹었어. 아 맞다, 썰풀이 나왔었지? 네, 썰풀이 되게 재밌게 촬영 많이 했어가지고. 그리고 뭐냐, 오랜만에 또 희승형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확실히 친구들이 말을 잘 하더라고요. 요즘 어릴 때부터 SNS라든지 그런 거 통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좋았죠. 썰풀이 때 오랜만에 또 팬분들이 그렇게 엔진분들이 원하고 원하셨던 커버곡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엔진분들이 정말 원해주셨던 커버곡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고요. 제가 제임스 하더님의 곡을 선택한 이유는 뭐지? 들려주고 싶은 노래여서 딱히 큰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딱 주제에 맞게 엔진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여서 뭐였더라?
그냥 요즘 뭐해요 엔진? 재밌는 일 없어요? 재밌는 말 좀 해줄 사람. 뭐 이렇게 투명해? 됐다. 어떻게 feel good. Just feel everything's perfect. 앞으로 또 커버하고 싶은 노래 있나요? 많죠. 많이 있고요. 정말 아직 엔진이 형들한테 못 보여준 것도 많고 말 못 해줄 것도 많은데 뭔가 앞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살이 너무 빠졌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살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제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잘 못 먹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딱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칼로리 소모로 빠지는 거죠.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친구들 이랑 같이 안무 연습도 하고 가끔 정원이랑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매일 밤 집에 가서든 아니면 숙소에서든 아니 똑같은 말이야 집에 가서든 아니면 작업실에서든 기타도 맨날 1시간 이상씩 치니까 이 기타 치는 것도 이제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가 심하답니다. 되게 별의별게 다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땀도 많이 나고 저 칠 때 손에 땀도 되게 많이 나고 그냥 몸에도 땀이 날 정도로 되게 빡센 주법들도 있어요. 그냥 빨리 치기 뭔가 유명 기타리스트 분들도 이제 빨리 치기 막 이런 거 연습하거나 아니면은 막 어쨌든 되게 극한의 연습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주법이 있는데 그 뭐냐 세이로울레코에서 나오는 가짜 뭐지? 이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손에 쥐날 때까지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거 빨리 치기 이런 것도 연습도 하고 그리고 스케일 빨리 치기 막
있고 막 정말 통기타로 해서 좀 빡세게 하는데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메트로놈 해놓고 이제 펑크 연습인데 뭐 주기적으로 같은 박자에서 얼마까지 유지할 수 있냐 뭐 리듬을 진짜 이런 것도 막 통기타여가지고 원래 통기타로 한 연습은 아닌 한데 일레고 치면서 이거 언제까지 정확하게 몇 분을 할수 있냐 막 이런 거 연습도 하고 그냥 뭐 밴딩 연습이라든지 막. 이렇게 되게 많답니다. 한 시간 후딱가요. 끝나고 나면 막 엄청 땀 많이 흘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씻기 전에 기타를 칩니다. 땀이 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요즘 기타도 많이 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요즘 앨범 준비 때문에 안무 연습도 많이 해가지고 칼로리 그냥 소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딱히 뭐 스트레스 받거나 밥을 못 먹거나 힘들거나 해가지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거 뭐였지? 까먹었어. 잠깐만. 어떻게 친 거지?
처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찾았어요? 어떻게든 하는 대로 어떻게든 찾았습니다. 제가 Where is your one? I don't know. 손가락 안 아파요? 그닥? 많이 연습한 자는 아프지 않습니다. 뭐냐? 적응됐기 때문이죠. 몇 시간 쳐도 안 아파요, 이제. 맞아. 근데 TFW 까먹었네. 맨날 까먹어. 뭐였지?
슬슬 TFW도 다시 기억을 더듬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왜냐? 주어가 타고 오기 때문이죠. 정말. 곧 있으면 또 미국에 갑니다. 왜냐면 제 고향이어가지고 기다려요. 있으면 고향을 갑니다. 제가 고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통통이를 데리고 피곤해 보인다고요? 뭐 펄펄하진 않습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 피곤하진 않고 중간에 차 안에서 잤다가 깨가지고 지금 조금 지근한 상태입니다. 'River flows in you' 뭐였더라?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이것도 가끔 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다음에 기억이 나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 그리고 머지않아 기타 커버 틱톡으로 하나 올라갈 듯 싶습니다. 만관부. 슬슬 목이 슬슬 건조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곧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기운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렇다기엔 지금 너무 펄펄해. 그리고 요번에 우리 제인 개조를 시켰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혔고요. 기존에 우리 제인을 알고 계셨던 엔진분들은 뭐가 달라졌는지 알 겁니다. 이게 다 색깔이 달라졌고요. 이것도 그렇고 색깔이 달라졌고 이세 개, 이거 세 개는 사실상 색깔만 달라진, 디자인만 달라진 건데 이세 개는 이제 기능이 달라졌어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기존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좀제 취향인 걸로 바꿔서 이 톤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이것들도 바꿨어요. 멋지지 않나요? 네, 뭔가 빈티지해져가지고. 주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어우, 나 지금 살짝 좀 잠결이어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먼저 새 페달 하나 사갖고.
들어갈게요. 제 취향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쨍한 소리 나가지고 좀 싫어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바꿔봤습니다. 전의 소리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괜찮지 않나요? 예이 리뉴얼된 제인. 잠깐 라이브 회사 온 김에 라이브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방금 전에도 라이브 키기 전에 기타 컨텐츠를 하나 찍어가지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언젠가 곧 올라가겠죠. 엔지니어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2의 엔진 보고 싶어서 온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주말 하루 남았으니까 재밌게 행복하게 엔진답게 잘 보내도록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엔진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일찍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행복하고 그러면 저희는 곧 공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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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